백에서 저게 나온다고요? 아, 처음 보는 광경이다 진짜. 이거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. 아니 지금 나 무서워. 다른 연애 프로그램에서 겹치면 그냥 신경전 버리고 약간 의식하고 이제 여기 그냥 포기해라 포기해라 뭐 이런 거 같죠. 안 돼 안 돼 포기해라 뭐 이런 거. 韩国连综又有新题材了，这次来宾们都是占卜师，从巫师塔罗牌到生辰八字，光是选对象就让棚内的主持人全部傻眼。 95년생에 뭐 몇월 며칠 생에 누구를 보고 하다 보면은 이제 신이 실려요. 실리면 이제 제가 아닌 다른 모습이 나오죠.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모시고 있는 분들을 찾는 거죠. 그래서. 야, 뭐, 아니 이거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. 아니 지금 나 무서워. 신령님,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잠깐이나마 좀 알려주십시오. 기운으로 되게 많이 느끼게 해주셨어요. 신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최절정에 이뤘을 때 눈을 딱 떴는데 딱 한 분이 잡히더라고요. 백에서 저게 나온다고요? 아, 처음 보는 광경이다 진짜. 저는 그냥 신령님 점지해준 사람 만날 거예요. 신령님 보시기에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알려주셨겠죠. 这样真的就能找到命中注定的对象吗？真的太好奇后续发展了。巴拉采访组整理报道。